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에 들어갔던 고리 1호기가 다음 달에 영구 정지됩니다. 문제는 방사선이 엄청나게 남아있는 원전을 해체해 자연 상태로 돌리는 것인데요. 유니스트가 해체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설계 수명 10년 연장을 끝으로 다음 달 18일 영구 정지에 들어가는 고리 1호기. 정부와 업계는 원전 해체라는 처음 가보는 길인 만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해체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원전 해체 핵심 기반 기술 38개 가운데 26개만 확보되는 등 국내 해체 기술이 선진국의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게 냉정한 평가입니다. 유니스트가 이 부족한 핵심 기술 축적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사선 환경에서 이 작업자랑 그리고 환경을 안전하게 하면서 해체할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이제 해체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방사선 폐기물들을 어떻게 비용도 절감하면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이런 부분. 원전 해체 경험을 가진 미국, 프랑스, 일본과 공동 연구와 기술 전수를 통해 기술 자립화를 앞당길 방침입니다. 국내 유일 최고 수준의 유니스트 원전 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울산시도 해체 센터 유치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유니스트에 설치되어 있는 원전 해체 핵심 기술 원천 기반 연구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울산이 원전 해체 산업의 우선 근거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전 건설보다 폐기물 처리와 부지 복원 절차가 더 까다로운 원전 해체. 최대 1000조 원으로 추산되는 세계 원전 해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라도 기술 자립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